빨간불입니다. 파란불이네. 아파트 아파트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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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지나. 자, 찌리박이 바라본 신나는 서울 로드뷰. 오늘은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제가 자주 가는 낚시 가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러닝,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규정 속도를, 아이고야! 자전거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지나다가 보면은 여기가 경륜장인 것처럼 엄청나게 쌩쌩 달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럼 지옥 가요! 아셨죠? 자, 지금 제 바로 앞에 제가 강북으로 넘어갈 때 자주 이용하는 잠실대교가 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잠실대교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예, 자전거 타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죠? 아이고야! 여기 보시죠? 예, 절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쪽 안쪽에 보면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저의 헬스장인데요. 예, 한강 바로 옆에 있어서 아주 멋지구리하죠. 예, 여기 운동기구가 아주 다양하게 있어갖고 제가 주로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아, 근데 한 가지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혀 여기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위에 뚜껑이 없거든요.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갖고 운동기구를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대박이죠? 자, 이제 슬슬 다리를 건너, 다리를 건너 건너 강북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광진교 위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다리 위로 올라갈 때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렇게, 아이 숨차시, 예,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안전하기도 하고 자전거 배터리도 아낄 수 있습니다. 꿀팁이죠? 아이고 씨, 아이 숨차 씨. 자, 드디어 광진교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발인데요. 여름에 여기 올라와갖고 한강 바라보면 진짜 멋있어요. 보이시죠? 요런 전망대들. 우와, 대박이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는 안 보이죠? 빨간불입니다. 파란불이네. 아파트 아파트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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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지나. 자, 지금 작은 산, 작은 산을 하나 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언덕이 가파르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로 올라오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요. 자, 저는 지금 언덕을 올라 터널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터널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들 아실란가? 이 터널이 얼마나 긴지, 울리시는 거 들으셨죠? 대박이죠? 여기 그리고 언덕이 계속 있어갖고 그냥 자전거로 올라오기는 아주 힘든 구간이거든요. 아, 보이시죠? 끝도 없는 거. 아, 앞에까지 깜깜합니다. 예, 저의 삶 같죠? 예, 농담입니다, 농담. 최최최! 자, 지금부터는 내리막길의 연속이에요.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밟아주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나왔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밝은 세상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에? 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내리막길이네요. 빨간불 멈춰! 몽골맛? 몽골맛이 뭐지? 대박, 궁금한데요? 5호선 아차산역, 예, 요 앞에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5호선 아차산역 서울대공원을 지나 앞으로 100m 남았습니다. 자, 여기 턱이 있기 때문에 조심. 아이쿠야. 여러분들, 서울대공원이 돈을 받나요? 어릴 때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봐갖고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근데 가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암튼 앞으로 전방 한 100m 남은 것 같습니다. 다 왔어. 보이시죠? 포인트 낚시. 자, 요로코롬에서 오늘의 목적지 저의 단골 낚시 가게까지 도착을 해봤는데요. 단골까지는 아니고 제가 가끔 가다가 채비를 사는 가게입니다. 여기가 물건도 많고 또 친절? 친절하기도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광고 아니에요. 여기서 바늘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암튼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허탈하네요. 여러분들 재미없으셨죠?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집에 갈 때는 왔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여기 이 가게 소바야. 소바 가게 같은데 여기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거든요. 되게 맛집인가 봐요.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지. 와, 여기 골목길 아주 멋진데요. 와, 대박. 엄청 길어요. 오, 완전 쭉 뻗어 있네. 와, 대박. 와, 대박. 꽃게 좀 보세요, 꽃게. 엄청 많아요. 우와, 대박. 근데 왜 이렇게 다 조용하지? 쟤는 왜 자빠져 있지? 우와, 장어. 우와, 대박. 쟤는 왜 코브라처럼 저러고 있지? 우와, 대박. 가게가 건물이 엄청 특이하네요.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고로케 1,000원어치랑 꽈배기 1,000원어치만 주세요. 네. 우와, 엄청 싼데요? 오, 대박. 오, 여기 어디야? 얼른 나가야 돼. 됐다. 응? 뭐지? 와, 대박. 와, 진짜 이쁜데요? 와, 이거 진짜 꽃인가? 와, 진짜예요, 진짜? 와, 대박.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안녕. 뿅.